자, 모델분을 소개합니다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자,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으신가요? 블레이즈? 아니요. 해본 적 없으세요? 네. 제가 지금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. 짠. 자, 이런 거 뜯을 때는 정말 과감하게 뜯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자, 과감하게. 굉장히 과감하시네요. 과감하게 뜯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남자답게. 어디 갔죠? 자, 여기 있네요. 이렇게 있는데, 구성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. 있는데, 빼서 진행을 해볼게요. 자. 그리고. 자, 지금 자리를 잠깐 옮겼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가르마 자체가 이렇게 있잖아요.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따도 되겠지만 약간의 1cm 정도를 뺀 나머지 부분부터 따는 게 훨씬 더 이쁘세요. 그렇죠. 여기서 세 가닥을 나눌 거예요. 다시 자, 그 상태에서 반이 똑같이 맞는지 보고 대충 맞는 것 같죠? 자, 보고 나서 그대로 세 개의 부분에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. 세 개 부분을 안으로 들어갔죠? 들어간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먼저 따주세요. 자, 따는 거는 한 중간 정도까지 따주셔야 되거든요. 중간 좀 더 따야 되겠죠? 열심히. 요 정도만 따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딴 상태에서 이런 꼬리핏 갖다가 한 번만 이렇게 후카시를 주면요, 이렇게 고정이 돼요. 이렇게 됐죠? 실 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됐죠? 자, 이 상태에서 그대로 또 따주시면 돼요. 자, 처음에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요, 지금 여기 매듭 지은 분 있잖아요, 이 부분 자체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. 근데 처음부터 따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따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 부분이 완전 내려가 있어서 나중에는 다시 해야 돼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매듭을 지어 놓고 다시 한번 따는 편입니다. 자, 이제부터는 매듭이 들어갔던 부분과 지금 나눠서 그냥 교차하듯이 들어갈 거예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처음에 조금 하는 게 좀 힘들지만은 지금부터는 계속 똑같은 반복이니까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 자, 지금 보면은 이 끝 보이시나요? 끝 부분? 끝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 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먼저 매듭을 한번 질 거예요. 이렇게 한 가닥을 가지고 오셔서 이 부분을 그대로 돌리세요. 돌려서 넣어서 한번 매듭이 들어가요. 이렇게. 자, 매듭 들어갔죠?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, 마지막으로 매듭 하면은 끝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잘라주시면 되세요. 자, 그러면은 다른 색깔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? 지금 세 가닥 나눈 부분 있잖아요. 나눈 부분에 그대로 이렇게 세 가닥 나눈 부분에서 먼저 따주시면 되세요. 자, 여기까지 이렇게 따졌어요. 딴 상태에서 꼬리빗으로 살짝만 해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되세요. 이 고정된 상태에서
C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? 자, 이렇게 있으면은 세 가닥 이렇게 보이시나요? 자, 이 상태에서 그대로 따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자, 여기까지 좀 진행이 됐다면은 이 부분을 약간 나눠서 좀 들어갈 거예요. 좀 교차가 돼야 풀릴 때에도 좀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. 자, 이렇게. 이렇게 봐주고 와서. 머리카락이 이렇게 교차가 되게. 자, 그래서 여기서 다시 따는 거예요. 자, 이 정도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다시 한번. 마지막으로 매듭을 한 번 더 줄게요. 자, 끝으로 갈수록 매듭을 조금 더 많이 져주는 게 풀리지가 않고 훨씬 더 유지력이 오래 가니까 매듭을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지어주는 게 좋거든요. 이렇게 똑같이. 자, 지우고 나서 길이 보고 길이에 맞게 자르주시면 돼요. 그래서 가까이 보여주세요. 이렇게 땡. 자, 이렇게 두 개 가지고 끝났는데 지금 보시면은 느낌이 어때요? 이쁘지 않나요? 이렇게 표현하기가 너무 좋기도 하고 묶었을 때에도 포인트가 있어서 정말 이쁜 것 같아요. 자, 가까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밋밋한 느낌이 있었는데 블레이즈를 하고 나서 좀 느낌이 좀 포인트가 있어서 이쁘기도 하고 뭐 묶었을 때도 이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. 이제 모델분은요? 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자, 오늘은 블레이드를 촬영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